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드라이버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아이언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언을 똑바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잘 치려면 일단 헤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패스로 들어오려고만 안 하면은 아이언을 잘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으로 그리지만 않는 이 틀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드라이버 패턴이랑 똑같아요. 양손이 오른손을 지나서 손이 명치 앞에 왔을 때 이 샤프트는 오른쪽 어깨를 비껴져 나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몸을 더 돌리거나 올리는 게 아니고 쭉 스트레칭 하듯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지금 제 느낌은 어떠냐면요, 왼쪽 어깨가 공을 조금 더 바라보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야 한쪽이 올라가지겠죠. 그래서 어깨 라인보다 우리 왼팔이 조금은 더 높은 느낌이죠. 어깨 라인보다 왼팔이 낮으면 인코스에서 퍼올리게 칩니다. 숙여져 있는 걸 자꾸 유지하면 왼손 세 손가락이 눌리면서 헤드를 올려주는 지렛대 역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항상 축이 있으니까 밀리지 않게 천천히 가보는 거예요. 쭉 갑니다. 그러면 계속 뭔가 내 왼쪽 어깨가 공을 더 강하게 바라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잡아놓고 내려오면 인코스로 그리는데 내 시선이 진행 방향으로 계속 보면 왼쪽도 잘 열리고요, 양손이 헤드보다 앞선으로 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발사각을 세우면서 맞출 수 있고 직진성이 좋아지면서 눌러치니까 백스핀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도 잘 쓰고 거리도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왼쪽으로 오픈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내 손이 선행이 돼서 발사각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헤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을 줘야 돼. 그래야 눌러 맞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찍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쳤어요. 타겟 쪽으로 밀면 사고 나요. 타겟 쪽으로만 밀지 않으면 팔로우스루는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프로들은 치고 나서 어쨌든 릴리스가 되지 않냐. 쳤어요. 그러면 제 오른손이 계속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면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모양이 힌징이죠. 힌징이 풀리지 않고 유지가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인데 오른손바닥 아랫면이 지면을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바닥 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숙여져 있고 체중은 살짝 왼쪽에서 유지 유지 유지, 자연스럽게 헤드가 올라가면서 체중의 흐름이 이제 오른쪽으로 한 70% 왔어요. 여기서 시선이 공을 계속 보려고 그러지 말고 타겟을 보려고 해야만 내 왼쪽이 막히지 않고 열립니다. 딱 눌러칠 수 있는 그 모션을 만들어줘요. 공을 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고 팔로우스는 어디로 빠져요? 왼쪽 귀 옆으로 빠지는 게 편한 겁니다. 아이언을 치는데 이런 느낌, 퍼올리거나 인사이드에서 치는 느낌은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으나 분명히 훅으로 고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숙여져 있는 거예요. 체중은 살짝 왼쪽 출발, 헤드가 올라가고 왼쪽 어깨가 계속 공을 바라보는 느낌, 시선이 가니까 손이랑 헤드가 우리 몸 뭔가 앞쪽에서 오는 느낌, 공을 눌러 맞고 오른손이 이렇게 지면을 보면서 계속 우리 그 스파인 앵글 계속 유지되죠? 그 다음에 타겟 쪽이 아닌 왼쪽으로 손이 빠져나와서 팔로우스루가 끝난다. 여기서 헤드만 내려주면은 피니시죠. 여기서 만약에 돌려서 피니시를 가면 그것도 불필요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서 스윙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이제는 역동적인 느낌으로 칠 때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움직임 안에서 아이언 칠 때 가장 좋은 움직임은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 공을
반대편인 사람한테 진실제로 던져보는 겁니다. 공을 끝까지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시선이 봐야 왼쪽이 잘 열린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받는 사람도 소프트하게 받을 수 있게 던져준다. 이런 느낌이 아이언 칠 때 굉장히 좋습니다. 헤드 끝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이 싱크가 맞아지면 아마 이 무게감을 잘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 공을 팔 삼각형 안에 착용을 하고 이렇게만 움직여 보세요. 저 헤드 끝이랑 체중의 흐름이랑 점점 일체감이 생길 거예요. 일체감이 생기면서 헤드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숙임을 유지하니까 헤드가 올라가더라. 왼쪽 어깨가 계속 공을 보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니까 백스윙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탑까지 쭉 올려보세요. 자, 여기서 내려올 때는 공을 끝까지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때요? 시선이 타겟을 볼 수 있게 움직이다가 피니쉬를 가보는 겁니다. 공을 실제로 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자꾸 생기죠, 여러분들. 아니, 저기를 보라고 그러면 헤드업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헤드업은 뭐냐면요, 고개축이 무너진 상태가 헤드업이라는 거예요. 고개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 눈의 시선은 이쪽을 보는 게 편한 게 아니고 저쪽을 보는 게 편해요. 한마디로 백스윙 때도 헤드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길 보는 게 힘들고 저길 보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가라는 거죠. 고개축이 유지되죠?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 큰 이미지는 그래, 안쪽으로만 오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오자. 흐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제 오른손이 힌지가 안 풀리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 귀 옆으로 피니시로 끝낸다. 여기 보시면 클럽 스피드가 있고 오른쪽엔 토탈 거리가 있는데 스피드를 빠르게 해볼게요. 자, 90마일까지 올라왔지만 123m가 갔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8번 아이언이고요. 이번에는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스피드는 낮아지는데 거리는 멀리 가죠.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발사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발사각의.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되는 게, 꼭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떨어지고 생크가 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손이 리드가 되면서 발사각이 만들어진다. 지금 그 느낌으로 일단 백스윙만 해보세요. 삼각형 안에 공이 있고 헤드와 몸이 일체감이 될 때까지, 체중의 흐름까지. 자, 이러면서 숙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백스윙 계속. 그 다음 타겟을 보는 이미지 혹은 위에서 아래로 배는 이미지 둘 하다가 실제로 쳐보면 오히려 밸런스도 잘 잡히고 결과는 똑바로 가면서 볼 스피드가 늘어나는 그런 공을 치고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볼에 전달되는 힘을 강하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잘 안 간다 혹은 어렵다 라고 느끼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리겠습니다.